KCC 한인동포회관이 뉴저지의 테너플라이로 신축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KCC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회관 건축 진행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부터 진행된 테너플라이 2차 공청회에서 플래닝보드의 만장일치로 KCC 한인동포회관 건축이 승인됐습니다. KCC는 지난해 8월 신축 건물 부지의 계약을 마친 상태며 오늘 7월 초부터는 공사를 시작해 내년 가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한인동포회관 신축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총 400만 달러, 건물 부지 매입에 110만 달러, 공사 비용으로 290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KCC 신축 건물 부지 매입에 필요한 110만 달러는 한인 기업가 7명이 후원했으며 나머지 공사 대금과 기타 비용 등은 한인사회 기금 모금과 은행 융자를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 우리 동포회관을 이 건축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적적인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 전 동포들이 함께 지어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포회관이 정말 우리 한인들의 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KCC는 월 2만 5천 달러의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KCC는 신축 건물 이전으로 건물 사용료를 줄이고 한인사회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KCC는 한인 커뮤니티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 미국 사회에서의 위치를 자각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단결하고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KCC는 한국인 이외 다른 민족들을 포괄하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또 하고자 합니다. KCC는 신축 회관이 완공될 때까지 기금 모금을 계속 진행해 은행으로부터 받는 융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며 한인 사회에 많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